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배경이 되었던 이곳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는 인천의 한 가구 카페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가구 카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구 쇼룸에서는 고객님들이 제품을 보기가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편안하게 가구를 뭐 사용도 하시고 가까이서 뭐 1시간, 2시간이고 보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구성된 쇼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마치 가구점에 와 있는 것 같죠?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에 나왔던 라솜 가구 카페입니다. 인테리어적인 컨셉은 이제 보다 생활 속에서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겸비해서 담은 거고, 카페류나 음료, 차, 그리고 간단한 식사까지도 가능하시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간의 메리트를 많이 느끼셔서 뭐 브라이덜 샤워라던가 아니면 대관에서 파티를 하신다거나 촬영을 하신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실제로 매장에서도 뭔가 집에서 코디를 하면 이렇겠구나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제안해주는 것이 선진국에선 사실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점점 더 이런 류의 형태의 매장과 컨셉이 더 유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촬영 스튜디오 같죠? 설현이 나왔던 광고도 여기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로케이션 카페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뮤직비디오나 CF 또 패셔너블 촬영을 주로 여기서 많이 하고요. 촬영이 없는 날에는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카페 안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로 공간도 즐기고 가구도 즐기고 그런 멋스러운 공간에서 또 멋지게 촬영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구, 인더스트리얼 가구, 빈티지 가구가 가장 이 공간에 많이 있고요. 총 7가지 컨셉으로 나누어져서 적절하게 또 컨셉을 다른 포맷으로 또 바꿔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치코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그런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습니다. 카페라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세트장 같아요. 저도 마치 드라마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데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카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박명록의 공간이 이쁘다. 소위 흔히 이제 분위기 깡패. 그리고 촬영장에서 나도 오늘 내가 하루쯤은 주인공이 됐다. 그런 감상과 그런 소감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